왕의 귀환 1011년 1월 11일 고려의 8대 황제 현종은 거란군의 침략에 맞서 개경을 버리고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다. 11년간의 전쟁 끝에 거란군이 철수하자 현종은 1월 21일 환도를 시작했다. 현종은 피난 중에는 거란군의 추격을 피해 바쁜 걸음으로 행군했으나 귀환 시에는 각 지방에서 쉬며 전쟁으로 지친 백성을 위로했다. 1월 26일 전주에 도착한 현종은 이곳에서 식사를 취하고 2월 3일에 전주를 떠나 공주에 도착했다. 공주에 도착한 현종은 예전에 피난할 때 따뜻한 대접을 받은 공주 절도사 김은부를 다시 방문했다. 김은부는 이번에도 극진한 대접으로 현종을 환영했다. 현종이 피난할 때 유일하게 왕다운 대접을 해준 인물 중 하나였던 김은부는 현종의 귀환에 큰 기쁨을 느꼈다. 현종은 김은부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한 듯이 그의 딸들을 전부 왕비로 맞이했다. 그들은 현종의 제6비원의 왕후, 제7비 원평왕후, 그리고 제8비 공주왕후였다. 현종의 형 덕종이 어린 나이에 죽은 뒤 현종은 덕종의 동생에게 왕위를 넘겨줬다. 이 왕은 고려 제10대 왕 정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덕종의 아들이 아닌 현종과 김은부의 둘째 딸인 원의 왕후의 아들로 나왔다. 현종은 김은부에게 받은 은혜를 감안하여 그녀의 새로운 아들 역시 왕위에 오르게 했다. 그 아들은 고려 제11대 왕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종과 김은부의 둘째 딸 원의 왕 사이에서 태어났다. 현종은 개경에 돌아와 11년 12월 28일 몽진을 시작했지만 도시는 전쟁으로 인한 약탈과 방화로 큰 피해를 입었다. 수도의 상태는 참담했으며 별궁 중 하나인 수창궁이 건전하게 남아있어 현종은 임시로 그곳에서 머물기로 했다. 전쟁 종료 후 현종은 공로자에게 포상을 내리고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처벌을 내렸다. 양육, 김숙은, 그리고 몽진에서 현종을 호위한 지체 등의 공로자들은 현종에 의해 공로가 인정되었다. 그들에게 토지, 승진, 그리고 특별한 양해가 부여되었다. 환도계 현종의 환도는 고려 백성들에게 큰 희망이었다. 거란군의 침략으로 인해 나라가 황폐해졌지만 현종의 귀환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현종은 환도길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각 지방에 머물며 휴식을 취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음식과 옷을 나누어주고 전쟁으로 파괴된 집들을 수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현종은 김은부의 대접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녀의 딸들을 전부 왕비로 맞이했다. 이것은 현종의 은혜를 베푼 자에게 보답하는 마음의 표현이었다. 전쟁의 여파 고려 거란 전쟁은 고려에 큰 피해를 입혔다. 수도 개경은 약탈과 방화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고 백성들은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았다. 그러나 현종의 지도력으로 고려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현종은 전쟁 이후에도 백성들을 보살피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왕의 귀환은 고려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현종은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노력으로 고려는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추가 내용, 현종은 환도길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했다.